네, 오늘은 명리학에서 길을 찾다의 저자 신규영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들의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32년 동안의 금융기관에 근무하다가 은퇴를 하고 와인 아카데미와 명리학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최근에는 그 명리학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지금 박사학위 논문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리학 책을 지금 발간해서 네. 두 번째 책을 발간해서 지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는 지금 그 작가님 이제 그 이력을 보고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인생 전반기는 이제 근육맨으로서 이제 활동을 하시다가 어떻게 보면 와인과 이제 명리학이라는 전혀 다른 분야를 또 전문가가 되신 거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다른 업종이라 해야 될까요? 다른 분야로 이 길을 확장하게 된 거예요? 그 와인은 제가 경력이 네. 한 20년 됐고요. 명리학도 상당히 됐는데 그 와인은 그 은행 다닐 때 그 와인 신용카드를 만들었어요. 오, 네. 네, 그래서 와인 신용카드를 그 취급하다 보니까 네. 전문가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20년 전에 벌써 와인 소믈리에 네. 교육을 받고 네. 지금까지 강의를 하고 있게 됐고요. 명리학은 이제 제가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어려울 때 그 아주 우연하게 다가왔는데 네. 그 스승님을 만나서 네. 배우고 지금 이제 명리학 박사까지 끝나게 됐죠.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 근데 이제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금융하면 되게 수학적이고 뭔가 과학적이고 막 이치에 딱딱 떨어지는 이런 느낌이 드는데 명리학은 약간 이제 운적인 것들, 약간 미래 예측, 약간 또 사주 뭐 이런 게 이제 오버랩이 좀 되거든요. 이 32년 동안 이제 금융맨으로서 일을 하시다가 명리학의 길을 가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사실 뭐 뱅커 그러면 온실에서 자랐잖아요. 네. 저는 돌이켜 보면 은행원 같지 않은 은행원 출신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네. 제가 은행 다닐 때 2003년도인데 네.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 헤드헌팅을 해서 네. 은행에 필요한 사람을 제가 뽑아야 되는데 네. 그 헤드헌터사에 의뢰를 했더니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헤드헌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그 헤드헌터 교육을 받아서 네. 저희 은행에서 원하는 사람을 뽑아오리라. 네. 그래서 한 몇 개월을 이제 그 은행에서 지원을 받아서 헤드헌터 교육을 받았는데 거기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네. 6개월 만에 이력을 추가하라. 6개월 만에? 그래서 네. 정형화된 폼이 아니고 네. 비정형화된 폼에다가 네. 6개월 한 번씩 한 줄 쓰려면 뭔가 배워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한테 이제 그 이력서를 내달라는 거예요. 헤드헌터 네. 직원들이. 네. 보니까 저는 덕수상고를 나왔는데 네. 그 상고 나온 거, 네. 은행에 다니는 거 두 개밖에 쓸 게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2004년도에 그 서울 디지털 대학을 들어가서 네. 3년 내게 조기 졸업을 하고 네. 바로 또 한양대에 토종 MBA가 들어와서 네. 한양대 MBA에 들어오고 근데 6개월 한 번씩 계속 배우는 걸 지금까지 해왔죠. 20년간에. 와. 그래서 제가 40개가 생겼네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뭐 박사 그러면 6학기니까 네. 3년이 걸렸고 네. 석사는 보통 4, 5학기니까 2년이 걸렸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한식조리 기능사도 배웠고 와. 요리를 조금 해요. 네. 와.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거기에 이제 와인, 명리학 네. 이런 것들이 저한테 이제 다가오게 된 것 같아요. 아, 그 이제 명리학이라는 게 이제 사람들이 사실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저도 뭐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게 뭐 명리학 뭐 운세 풀어준 건가? 사주 보는 건가? 정확한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보면은 저는 조금 달란트 있는 게 네. 아는 건 많지 않은데 네. 좀 쉽게 얘기하는 달란트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와인도 오래 강의했고 이제 명리학도 강의했는데 네. 그러니까 명리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미래 예측학 학문이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네. 점학, 네. 상학, 네. 명학이 있거든요. 근데 점학은 뭐냐면 우리가 그 흔히 얘기하는 무속인들, 그다음에 주역, 이 점치는 거죠. 돼야 안 돼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점학은 그 맞을 확률이 좀 작고요. 근데 상학은 뭐냐면 관찰로 하는 건데 대표적인 게 그 관상학입니다. 관상학, 풍수지리학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두 가지 학문이 유행을 했죠. 네. 풍수지리학과, 그쵸. 유교학과. 네. 그런 부분이고, 세 번째는 이제 상학, 그 명학인데, 명학은 귀축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 명리학이 이제 명학에 들어갑니다. 근데 명학 규칙이라는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런 거죠. 태양이 있으면 지구가 공전하고 있거든요, 왼쪽으로. 네. 1년 걸립니다. 그 24절기가 그 양력으로 가는 그 기준입니다. 그렇죠. 입춘부터 시작해서 네. 쭉. 그래서 공전을 하고 있는데 지구가 지금 초속 29.8km로 돌고 있어요. 네. 똑 따갈 때 푹푹 돌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돌아온 자리를 다시 돌아서 1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구가 공전하는데 1년 걸리고 또 지구가 또 이 하루 만에 또 이제 자전을 하고 있거든요, 왼쪽으로. 네. 태양을 보고 돌으면 낮이고 조금 있다가 태양을 등지고는 밤이고. 그렇죠. 그래서 지구가 또 자전하는 속도가 초속 460m입니다. 똑 따갈 때 지구가 460m를 도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전과 자전을 하는데 거기에서 규칙이 있더라. 네. 그 재미난 얘기는 우리가 지금 사실 진리는 지구가 자전하고 있는데 네.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태양이 뜨고 그쵸. 지는 걸로 네, 보이죠. 그쵸. 그래서 네.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네. 다가 아니라는 걸 명리학자들이 얘기를 하고요. 네. 그래서 세 번째 명학에 대한 규칙인데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네. 거기 어떤 우리가 탄생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좌표를 가지고 푸는 게 네. 사주 명리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뭔가 세상에 뭔가 이치를 뭔가 배운다는 느낌이 드는데 네. 이 명리학을 일반인들도 배우면은 뭔가 삶에 좀 더 도움이 되고 삶을 더 잘 살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지금 이제 계절학을 보면 우리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네. 자연 과학적으로. 그러면 겨울이 춥잖아요, 그죠? 네. 그 추울 때 뭐냐면 그 월동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쵸. 네. 집을 보수한다든가 땔감을 잘 준비했다가 따뜻하게 지내든가 그걸 인생에 비유하면 네. 겨울이 오는 걸 뻔히 알면서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춥게 지나가겠죠. 또 이제 비가 올 것 같은데 네. 우산을 준비 안 하면 우산을 비를 맞겠죠.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명리학에 녹아 들어가 있고요. 그 자기가 이제 여러분들 뭐 나이 불문하고 세상을 살다 보면 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네. 겪었지 않습니까? 네. 저는 더 많이 겪었겠죠. 그렇죠. 네, 네. 그래 만약에 우리가 잘 나갈 때는 좀 내려갈 준비를 하고 또 힘들 때는 올라갈 준비를 하면서 그걸 잘 버틸 수 있다면 네. 삶이 그렇게 힘들지 않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이제 명리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사주팔자하고 명리학은 다른 거죠? 어떻게 봐야 돼요?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죠.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럼 우리가 보통 사주팔자 하는데 이 사주팔자는 뭘 의미하는 건가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이제 막 하다 보면 야, 네 팔자는 좋은데 내 팔자는 왜 그래? 그렇죠. 네, 맞아요. 그 팔자가 그 팔자입니다. 제가 이제 그 많은 강의를 하다 보면 네. 수강생들이 깜짝 놀래요. 네. 이게 사주팔자였어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공전과 자전하면서 내가 태어났잖아요. 네. 그 좌표가 사주팔자거든요. 네. 그래서 전에는 이제 이런 그 책 같은 걸 만세력 책자를 이제 할아버지들이 돋보기고 침발로 넘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디지털 시대잖아요. 네. 그 어플리케이션 같은 거를 하나 제대로 이제 받아가지고 딱 넣으면은 네. 그 뭐가 뜹니다 이렇게 여덟 개가. 그래서 제가 책에도 써놨지만 그 제가 수십 개 정도 앱을 공부해 보니까 네. 그래도 무료 어플 중에서 괜찮은 네. 게 원강만세력이거든요. 네. 거기다 이제 생년월일 시를 넣으면 음력이든 양력이든 하나만 넣으면 호환이 되거든요. 네. 거기 글자가 여덟 개가 떠요. 네. 그럼 위아래 이렇게 여덟 개가 뜨면 오른쪽부터 연 주, 기둥주니까 월주, 네. 일주, 시주, 사주가 있죠. 네. 글자가 위아래 8개죠. 네. 이게 팔자, 이게 사주팔자입니다. 그 만세력을 넣으면은 네. 딱 내 사주팔자 나오는 거네요. 나옵니다. 그럼 이제 그거를 해석해 주는 게 우리가 이제 흔히 뭐 길거리에 그 뭐 포장마차 이런 데 보는 네. 그분들이 그 역할을 해주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 글자를 얼마나 잘 풀이해 주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잘 이제 그 사람이 공감도 하고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죠? 네네. 그럼 어쨌거나 내 사주팔자는 내가 태어남과 동시에 딱 정해져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이 출산 태길도 합니다. 재양교육을 그래서 많이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산부인과에서 얘기를 많이 권유를 해요. 혹시 뭐 좋은 날짜 시간을 잡아놓은 게 있느냐. 네. 그래서 그 출산 태기를 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건 어때요? 사주팔자 그런데 보통 뭐 제 친구들 보면은 이제 뭐 연월 일까지는 아는데 신은 이제 나 정확히 모른다 이런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이 뭐 사주풀이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 네. 제가 이제 그 명리학 박사 논문을 쓰면서 한 1년 넘게 걸렸는데 네. 수천 년 된 그 고전 명리하고 그다음에 최신 이론인 석화 명리를 이제 번갈아가면서 공부하고 대입도 해봤는데. 네. 그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아요. 그래서 명리학 그러면 명리학 글자는 같은데 네. 그 내용들이 엄청 달라. 다 다르구나. 네. 그래서 그 이렇게 어떤 고전 명리 쪽에서는 네. 그 시를 몰라도 된다. 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또 어떤 학파에서는 네. 시도 알아야 된다. 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가급적 네. 1970년대 생 기준 전으로 해서 네. 그전 분들은 시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들이 그 출산했을 때 네. 안간힘을 쓰고 이제 순산하든지 재앙절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딱 손가락 발가락 있는지 보시고 그쵸. 성별을 보시고 잠깐 실신을 하세요. 힘들어서 힘들어서 네, 어머니 네. 썼으니까 네. 그래서 짧게는 몇 분에 깨어나고 길게는 몇 시간 전에 깨어나서 너 그때 다그른 소리 듣고 났다 이런 식으로. 아 그래서 그 말이 나오는구나. 아, 예. 그래서 시를 정확히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누가 이제 의뢰를 하게 되면 네. 본인이 아는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본인이 얘기한 시하고 그 두 시간마다 시가 바뀌거든요. 네, 네, 네. 그 전시랑 같이 이제 풀이를 해주고요. 오. 그리고 정 이제 모르는 분들은 네. 하루에 이제 24시간을 보면 12개 시를 나눠주거든요. 두 시간씩 네. 자축인 미신사 미신유설에. 네. 그 시를 다 넣어봅니다. 다 본다는 얘기? 다 넣어보고. 다 넣어보고, 네. 기운을 거꾸로 봐서 시를 잡아줘요. 아, 그 짐작을 해보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아, 근데 그 시를 이제 안 봐도 된다는 그 입장의 측은, 네. 뭐 시가 그럼 우리 운명이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좀 적다, 미묘하다, 뭐 이렇게 봐서 그런 건가요? 그건 이제 공부하신 분들, 네. 나름대로 또 이제 철학이 있겠지만, 제가 이제 공부한 바 이해하고 네. 그 오랜 기간을 수천 명 상담해보고 또 가르쳐보고 했을 때는 네. 시가 무척 중요하다고 봐요. 중요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럼 이제 뭐 이제 우리 사주 하면 보통 이제 운명 이런 걸 얘기하니까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운명이 정해져 있는 건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부자가 될 운명을 타고났다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은 이혼할 팔자야. 아니면은 뭐 어렸을 때 뭐 나쁜 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운명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저는 그 네. 운명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보는 측이거든요. 정해져 있지 않다. 네, 왜 네. 그러냐면 네. 그 흔히 하는 얘기대로 이제 운명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 노력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가만히만 있으면 네. 뭐 알아서 갈 거고. 네. 근데 뭐 우리 작가님이나 저도 또 예. 이 방송을 시청하는 네. 시청자분도 살아보면 네.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그 계절하게 비유하면 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와 공중과 자전을 규칙적으로 가는데 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 돌아가잖아요. 네. 근데 겨울은 오잖아요. 누구나 다. 그렇죠. 그게 크든 작든 간에 네. 오는데 그때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땔감을 잘 준비해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기운을 알고 네. 미리 준비를 한다면 네. 그 내가 또 가고자 하는 부분 네. 그걸 미리 준비하고 또 기운을 그 시기를 알아가지고 전개한다면 운명이 바뀌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부분은 이런 그 자연과학적인 부분은 바꿀 수 없겠지만 네, 네, 네. 그 안에서 내가 느끼는 피부를 느끼는 것은 네. 내가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보는 중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듣고 이해한 바를 말씀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서 겨울이 오는 건 맞아. 혹독한 추운 겨울이 와서 이 사람이 진짜 뭐 얼어 죽을 수도 있는 건데 그것을 이미 그 큰 흐름을 알고서 땔감을 엄청 쌓아놓으면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맥락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꿀 수 없는 거는 겨울이 온다는 사실인 거고, 그렇죠. 우리가 이걸 미리 알고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때감을 많이 쟁여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그 이제 저도 이제 가끔씩 뭐 재미로 좀 이제 뭐 웅프리를 보면은 뭐 10년 대운이다 해가지고 대운이 뭐 들어오는 시기라든지 이런 거를 좀 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 인생에서 그런 식으로 뭔가 행운의 때, 행운이 막 들어온 시기 실제로 있는 건가요? 있죠. 어떻게 좀 이해하면 될까요? 그거를 좀 행운이 들어온다는 의미를. 이제 그런 부분을 네. 이제 나름 이제 공부들을 하셔야 되는데 뭐 이렇게 공부할 시간들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네. 누가 이상한 얘기하면 훅. 그렇죠. 혹하죠. 예. 그 운이라는 것은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눠요. 1년 운이 있고요. 네. 크게 네. 그걸 새 운이라 그러고요. 새 운. 예. 네. 그 다음에 10년 운이 있어요. 네. 그걸 대운이라고 그래요. 대운, 네. 그 대운이라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고, 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죠. 아, 그러니까, 좋은 운과 나쁜 운이 합쳐서 그냥 운이라고 부르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대운. 오. 대운은 10년 운을 대운이라고 그러고요. 네. 그 다음에 60년 운이 있어요. 60년 운? 예. 네. 60년마다 바뀌는 운이 네.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지금 돌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뭐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건 매년 오는 운이 있고, 네. 뭐 10년마다 오는 운이 있고 60년마다 바뀌는 운이 있으니까 그냥 겹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60살이 된다고 하면은 1년에 그 세운과 10년의 대운과 60년의 운이 겹치게 되는 건데 그럼 이때 그 운의 뭐 성격이랄까요? 뭐 행운과 악운? 이거는 뭐 다 일치하는 건가요? 그 60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죠. 네. 운이 좋냐 나쁘냐 부분을 잠깐 짚고 넘어가면 네. 그 우리 작가님한테 여쭤볼게요. 네. 자동차 사고가 운이 좋을 때랍니까? 나쁠 때랍니까? 물어본다면 나쁠 때 나죠. 예, 거의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네. 다 나요. 아, 나쁠 때 좋을 때 다 난다? 다 나요. 예. 아, 자동차 사고는 그냥 운과 상관없이 난다? 예, 다 나는데 예. 운이 좋을 때 나면은 네. 뭐 다친 데도 없고 네. 뭐 이렇게 보상도 많이 받고 운이 나쁠 때 나면 네. 몸이 다치는 거죠. 네. 문제점도 네. 다 나요. 오. 그래서 그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네. 운이 나쁠 때라면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운이 좋을 때라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미난 얘기는 연초에 말이죠. 네. 한번 누구나 한번 해보세요. 네. 가까운 분 연초에 손을 딱 잡으면서 네. 작년에 어떻게 버티셨어요? 네. 그럼 다 우입니다. 왜냐하면 문제점이 발생한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나는 힘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역설로 얘기하면 네. 기운이 좋다는 것은 문제점이 발생해도 해결이 되는 것이고 자동차 사고라도 그 좋게 해결이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이제 기운이 좋냐 나쁘냐 기준이거든요. 네. 예. 아, 그러면 이게 조금 확장시켜서 우리가 보통 운 하면 로또를 많이 떠올리잖아요. 네. 그럼 내가 만약에 로또를 그냥 똑같이 뭐 매주 5,000원씩 사는 사람이야. 근데 그 운이 좋을 때는 이게 뭐 1등에 당첨되고 운이 나쁘면 꽝이 된다. 뭐 이런 맥락인가요, 이게? 이해를 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보시죠. 주변 사람들은 이제 흑백 논리를 좋아하는데 네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로또라는 것을 네. 보면 자기가 기운이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명리학이라는 것은 네. 100% 맞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의 통계적인 학문일 뿐이지. 네, 확률이라고 네, 확률일 뿐이지. 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쭉 살아오면서 어떤 그 인간관계 영향, 네. 그다음에 뭐 저는 기독교입니다만 뭐 전생의 네. 부분, 또 환경 누구랑 같이 있느냐, 네. 또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이런 영향을 네. 받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명리학에서 만약에 로또를 맡겨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럼 전혀 관련 없는 건가요? 로또 당첨하고 명리학이 조금 있긴 있나고요? 있죠. 네. 그 좋은 시간과 네. 자기한테 좋은 시간, 좋은 날짜를 확률적으로 보는 게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근데 점치듯이 네네. 돼? 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아니, 방금 말씀 중에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보통 이제 일반인들의 관점에서는 내가 기독교면 이제 그런 거 믿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있어서 제 주변 기독교인 친구들도 뭐 사주 보는 거 네.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것들은? 일단 사주 명리학을 학문적으로 인정하면 괜찮은데요. 그 만약에 점이라든가 네. 신에 대한 부분으로 가면 신점 이런 부분들 얘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작가님께서는 이걸 학문적으로 접근하셔서 네.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본다라고 그렇죠. 이해하면 되겠죠? 예.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인생에서 어려운 때라고 하잖아요. 그 어려운 때라는 거는 지금 작가님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은 이게 뭐 딱히 아군이 들어온 건 아니네요, 그럼? 이런 게 있죠. 어려운 때라는 것은 명쾌하게 딱 정해지면 돈, 명예, 건강이 다 떨어지고 뭔가 안 될 때, 그때를 어려운 때라고 보고요. 아, 내가 뭔가 잃었을 때군요, 그러니까. 예. 기운이 좋을 때는 돈, 명예, 건강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죠. 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네네. 그럼 만약에 내가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어려운 때인 것 같다 하면은 명리학적 관점에서는 내가 어떤 걸 해야 되나요? 이렇게 되죠. 네. 그 어려울 때는 우리가 이제 그 이렇게 선을 하나 걷어볼게요, 이렇게 선을 걷어보고. 삶이 이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오르락 내리막이 있거든요. 다 그렇죠. 경험하셨을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잘 나갈 때는 영원히 잘 나가지 않는 거 아시죠? 그렇죠. 네, 기운이 쇠하고 내려가고 또 힘들다 그래서 또 영원히 힘들지 않거든요. 그쵸. 그래서 잘 나갈 때는 좀 겸손하면서 내려갈 준비를 해야 되고요. 아주 힘들 때는 올라간다고 믿고 올라갈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힘들다는 것은 내가 이제 돈, 명예, 건강, 기운이 다 떨어지거든요. 되는 일도 하고 짜증도 막 나고 그래요. 네네. 그때는 뭐냐면 세 가지를 하면 좋겠어요. 네. 저도 이제 힘든 일을 몇 번 겪었는데 지나가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네. 종교에 있든 없든 간에 기도를 하고. 기도? 누구든지 간에. 네. 네. 두 번째는 공부를 하고. 공부? 네. 네. 새로운 공부. 네. 세 번째는 선한 일을 하면서. 네. 봉사인가요? 봉사도 될 수 있고 기부도 될 수 있고 등등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나눠주는 일이죠. 그런 일을 하면서 기다리시고 올라갈 준비를 하시게 되면 100% 올라갑니다. 이 공부가 이 명리학 공부 아니죠? 아니죠. 네. 삶에 있어서 다양한 공부가 되겠죠. 자기 개발. 네, 자기 개발. 네, 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이제 묵묵히 하면은 어려운 시기가 어느 순간 끝이 나고 이제 상승하기 시작한다. 네, 네. 아, 그러면 이게 뭐 이 명리학적으로 이게 이 어려운 시기가 얼마나 갈지가 예상이 가능한가요? 보통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그 이제 학자마다 좀 다르지만 저는 이렇게 이제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거든요. 네. 그래서 10년을 봤을 때 세운을 봄을 2년, 여름 3년, 가을 2년, 겨울 3년 보거든요. 그래서 10년 사이클이 돌아가는데 봄 2년부터 그 이제 기운이 좋아지기 시작해서 피부로 나한테 느끼는 거 있잖아요. 돈도 생기고 명예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일, 건강도 건강해지고 그게 여름 3년, 가을 2년, 그래서 5년간을 좋게 보고요. 힘든 시기를 특히 겨울 3년으로 봐요. 그래서 이 사이클을 자기가 알 수 있다면 겨울 3년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때는 아까 얘기한 세 가지를 하면서 올라갈 준비를 하고 봄 2년 동안 준비하고 여름 딱 왔을 때 이제 뭔가 판을 벌리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 말이죠. 사람들이 여름 가을 때 잘 나가거든요. 기운이. 그러고 나서 또 잘 나가서 막 판을 더 벌려요. 그렇죠. 그렇죠. 계속 잘 나가죠. 아니까. 그래서, 그래서 가을 마지막 해라든가 겨울로 딱 접어들면 좀 확장하는 걸 좀 주저하지 말고 다지단대하고 현금 챙기고 단디단디 하는 그런 거 있죠. 공부하고 그런 데는 딱 모드를 바꾸면 좋겠어요. 그런 경우를 주변에 허다하게 봅니다. 아, 그럼 어려울 때는 그 기도, 그리고 공부, 그리고 선한 일들을 해라라고 하셨는데, 그럼 잘 나갈 때는 약간 좀 겸손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잘 나갈 때는 어떤 걸 하면 좋아요, 그럼? 아, 잘 나갈 때는 이런 거죠. 그 겸손하라 그랬잖아요. 어차피 저도 뭐 다 잘 나갈 때 있었잖아요. 살을 보면 또 이 시청자분도 마찬가지고 그때는 아무도 생각이 안 나거든요. 맞아요. 예. 맞아요. 푹 떨어지면 어? 이게 뭔가 있었어? 막 그래요. 그렇죠. 또 그때 철학관들 많이 가고. 네. 맞아요. 그 잘 나갈 때는 뭐냐면 그 주변 사람도 돌볼 필요도 있고요. 그때도 선한 일을 계속 해야 되겠죠. 남 모르게 기부도 좀 하고. 그다음에 더 준비를 더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지금 영원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트렌드가 막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내가 이제 향후에 몇 년, 몇십 년 뒤에 계획을 세워서 네. 계속 준비를 업데이트 하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